뉴욕 뉴저지 항만 청에 라가디아 공항 에어트레인 프로젝트의 대안으로 페리 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일 도노반 리차드 킨즈 보로장이 바워리 베이 또는 플러싱 베이에 선착장을 신설하고 맨해튼의 이스트 90과 이스트 34가 피어 11 선착장을 오가는 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차드 보로장은 수상교통을 신설하면 시내 통행 차량을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라가디아 공항과 맨해튼을 잇는 대중교통 대안으로 페리 서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 체제 아래 추진되어 온 페리 사업이 수익성은 고사하고 시정부의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페리 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해 페리 이용객은 약 40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중단된 에어트레인 신설 계획과 페리 서비스 외에도 현재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항만청이 내놓은 14가지 방안 중에는 기존 라가디아 공항행 버스 노선 운행 속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안, 킨즈 아스토리아 블러바드 역 혹은 노던 블러바드 역에서 공항까지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드는 방안, 우드사이드 역이나 매츠 윌렛츠 포인트 역, 자메이카 역에서 라가디아 공항으로 향하는 경전철을 만드는 방안, NW 라인 전철을 라가디아 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은 해외 여행객들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검사 없이 캐나다로 여행을 갈수 있게 됐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최소 1차와 2차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모든 항공, 육상 또는 해로 등으로 도착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4월 1일 전에 도착하는 5세 이상 여행자는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신속 항원 검사 또는 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1차 백신만 맞은 해외 여행자 역시 4월 1일 이후라도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여행자들이 여행의 세부 사항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백신 접종을 아예 받지 않은 사람들은 캐나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14일간의 격리 및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소리와 진동을 활용해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횡단보도 신호장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18일 오는 2023년 말까지 시 전역 900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신호장치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시각장애인 보행자를 위해 소리와 진동이 있는 보행자 신호장치를 대폭 늘리라고 명령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시 전역 보행자 신호가 있는 1만 3,200개의 횡단보도 중단 3%에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국에 따르면 현재 시각장애인용 보행자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는 1,015개로 알려졌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400개, 500개 횡단보도에 추가로 시각장애인용 신호가 설치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설치 개수는 점점 늘어, 향후에는 연간 1,000개 내외의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신호가 설치됩니다.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며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다시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 중순 80만 6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하락하던 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지난 18일 2만 9,600여 명에서 이틀 뒤인 20일 2만 9,900여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인은 영국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 확산 때문입니다. 미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의 집계 결과 지난 1월 4일 0.4%에 그쳤던 BA.2 감염자 비중은 지난 5일 13.7%, 12일은 23.1%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확산을 이미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not be surprised given the fact that we've begun to open up and we have an increase in the BA2 variant that we'll be seeing an increase in cases. 파우치 박사는 그러면서도 유럽 사례를 보면 중환자 발생과 사망률이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 they are seeing now is not an increase in severity of disease. For example, their ICU bed usage, their intensive care unit bed usage is not up. The overall all-cause mortality is actually down. 파우치 박사는 현재로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환자가 증가하면 규제를 다시 시행하는 등 재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we do see a significant surge, particularly one that might result in increased hospitalizations, we have to be prepared to pivot and perhaps reinstitute some of those restrictions. 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 성인은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보다 입원할 가능성이 12배 더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예방률은 델타 변이의 경우 95%, 오미크론의 경우 94%였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키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노동시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현재 물가가 너무 높다며 물가가 통제될 때까지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낼 경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초과하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지난주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내년 말 기준금리 2.8%를 목표로 모두 10번에서 11번의 금리 인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도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갤런당 6달러에 진입했습니다. 러시아발 악재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98.8센트, 27일 연속 최고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며 한 달 만에 1달러 20센트가 올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갤런당 5달러 94.7센트를 기록하며 30일 연속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중반대인 것과 비교하면 1달러 이상 높습니다. 유독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첫째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유류세, 둘째로 지리적 특성 탓에 송유관을 통한 직접 공급이 어렵고 해상이나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그러나 여러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0센트 이상 더 책정돼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부 지역 다섯 개 정유사들이 원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단 가격부터 올려놓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Five oil refiners control 96% of the gasoline in the state. When they want to squeeze us, they can squeeze us, and we pay more. And that $1.10 we're paying extra is going into their pockets. 문제는 가격 담합이 의심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정유사들의 원가와 정유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So our bill, SB, Senate Bill 1322, will require state oil refineries to publicly disclose the average monthly price that they pay for crude oil and the profit margins that they're making on the gasoline that they refine and sell. 치솟는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주 정부와 의회가 여러 입법 조치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특단의 조치 없이 사실상 6달러에 도달한 휘발유 가격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